안녕하세요. 그동안 배운 영어를 실제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심의 문장 구조와 그에 따른 어감 차이와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심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은 판단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며 연결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바로 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부 정사가 올 수도 있고 전치사 like을 이용해서 명사를 붙일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Bill seems sleepy. Bill always seems to have a plan. Bill seems like a smart guy. 혹시 sim 뒤에 명사가 Bill seems a smart guy처럼 나온 걸 보시게 된다면 확실한 건 미국 영어에서는 전치사 like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쓰는 영어는 미국 영어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m은 의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받은 인상, impression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확실한 정보에 따른 판단이기보다 이런저런 정황상의 판단이나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할때 씁니다. 자, 이런 심을 더잘 이해를 해보기 위해 심의 문장 구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You seem very tired. 영어 문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인 주어 동사가 문두에 옵니다. 동작과 동작의 주체가 강조가 되는 거죠. You 하고 문장을 시작하면 당신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너라는 대상에 관한 정보, 상태를 알려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를 콕 짚어서 You seem 하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어감이 좀 직설적이고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의미가 없이 명사자리를 채워주는 is로 주어 자리를 채워 상대를 직접 you 하고 지칭하지 않고 내가 느낀 상황을 접속사인 like을 이용해서 주어 동사 뒤로 보내버려요. It seems like you're very tired. It seems like you're very tired. 아마 많이 이 문장 구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냥 내가 느낀 상황에 대해 묘사를 해주는 문장 구조입니다. She doesn't seem to care. It seems like she doesn't care. 아니, 왜 똑같은 뜻인데 문장 구조가 두 개가 있지?라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답이 좀 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말을 하다 보면 룰이 막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또 섞어 가지고 She doesn't seem like she cares. 나, You seem like you are very tired. 하면서 주어를 막두 번씩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실제로 대화 속에서 사용이 될 때, 이건 어느 정도의 직설적이지, 이건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표현이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미 차이가 크지 않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It seems like 하고 쓰면 표현이 좀더 부드러워지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티에 갔는데 친구가 자꾸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시계를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너 여기 재미없나 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You don't seem to be having a good time 하셔도 되고, It seems like you're not having a good time. It doesn't seem like you are having a good time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You seem like you're not having a good time. You don't seem like you're having a good time 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묘사인지 상황에 대한 묘사인지를 또좀 구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Joe가 좋은 사람 같다라고 할 때, Joe seems nice를 It seems like Joe is nice라고 바꿔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고유한 성격,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보고 느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상황만 이해를 하시고 대부분은 왔다 갔다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중요 포인트는요.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 이 seems like은 문맥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된, 느끼게 된 인상, impression, feeling 이외에 뜻하지 않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에도 사용이 돼요.
다시 강조 드릴게요. 뜻하지 않은 일, 새롭게 알게 된 일에도 쓰입니다. 일본에 놀러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회사에서 공지가 뜬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제가 아무래도 일본은 못 갈 것 같네 얘기할 수 있겠죠. It seems like I'm not going to Japan. It doesn't seem like I'm going to Japan. 상황에 대한 느낌, 인상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말할 때에도 It seems like을 많이 써요. 한국말로도 나 못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네 라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비가 생일파티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대요. 제가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에게 아무래도 코비는 파티에 못 올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It seems like Kobe is not coming to the party. It doesn't seem like Kobe is coming to the party. 못 오는 건 사실이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happen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좀 더 확실한 사실로서 언급을 할 때에는 seem like 대신 seem 대절을 쓰기도 해요.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듯 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죠. 뉴스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석 안 할 듯 합니다. It seems that North Korea won't participate in the Olympics. It seems that North Korea won't participate in the Olympics. 뉴스에서 앵커가 아무래도 북한이 올림픽 참석을 안 할 듯 합니다 라고는 안 하듯이 영어에서도 뉴스에서 갑자기 알게 됐는데요 하면서 seem like으로 보도하는 거는 어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밥 먹듯이 사용이 되는 seem의 다양한 문장 구조와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반복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도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 하시면은요, 영어 공부하시면서 보고 듣고 읽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래요. 힘들게 정리를 해서 애정이 많이 가는 영상인데요, 조동사 would를 비롯한 저의 많은 다른 강의 영상과 같이 또 다른 곳에는 없는 쓰영만의 컨텐츠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꼭 챙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바이.